비만 대사수술을 하면은 약을 다 끊게 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매우 이제 초고도 비만 환자분들한테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잘안 빠지고 이제 그래서 위를 축소하는 수술이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위의 용량을 확 줄여주는 수술로 통해서 탈을 빼는 목적으로 하는 비만 수술이었었는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그 수술을 받으니까 당뇨가 완치가 되고 혹은 당뇨 원래 약했던 것도 확 줄이게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 상당히 그 근거들이 많아요. 그 연구 결과들이. 교수님, 이분은 당뇨병 완치를 꿈꾸고 계신데요. 그래서 최근에 줄기세포 치료나 또 췌장 이식 등 이제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혹시 이런 기술로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면은 사실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 게 나는 이제 치료가 완치가 불가능하다. 당뇨는 평생 동안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다. 보통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뇨가 실제로 생기시면은 많은 경우들이 약을 계속 좀 드시면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약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경구약이나 혹은 뭐 인슐린이나 아니면 다른 주사제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쓸 때만 혈당을 이제 낮춰주고 조절을 해주는 조절제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쓰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 약을 썼다 그래서 병이 완치되고 약을 안 써도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약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래도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그 치료들 중에서 당뇨 완치라고 할수 있는 그 약을 안 쓰고도 그냥 지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치료들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비만 대사수술을 하면은 약을 다 끊게 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매우 이제 초고도 비만 환자분들한테 도저히 뭐 다른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잘안 빠지고 이제 그래서 위를 축소하는 수술이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위의 용량을 확 줄여주는 수술로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을 빼는 목적으로 하는 비만 수술이었었는데, 나중에 지켜보다 보니까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그 수술을 받으니까 당뇨가 완치가 되고 혹은 당뇨 원래 약했던 것도 확 줄이게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그 상당히 그 근거들이 많아요. 그 연구 결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비만하신 경우, 이제 그 외국, 미국 같은 경우,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BMI라 그러죠. 체질량 지수가 이제 40 이상이면은 수술을 상당히 강하게 권장을 하고, 우리나라 당뇨병학회 같은 경우에는 2형 당뇨에서 이제 35 이상. 에서 권장을 하고 뭐 30에서 35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 되어 있긴 한데 그 수술을 했을 때 당뇨가 이제 관에 그러니까 약을 안 쓰고도 조절이 되는 경우들이 뭐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략 한 20%에서 한60% 정도 두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수술이 권장이 좀될수 있다라는 부분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권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처음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렇게 수술을 권하거나 하지는 않기는 하고요. 다른 치료들을 좀 하는데도 조절이 계속 안 되고 그러면서 체질량 지수가 이렇게 높고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좀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수술 말고도 다른 이제 췌장 이식 완치가 될수 있는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역사는. 1960년대에 외국에서 시작이 좀 되긴 했었는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수술 이식 이외에도 다른 인슐린 사실 투여를 잘 하면은 조절이 좀될수 있다는 대안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수술하고 나서의 초기에는 또 성적도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렇게 되지는 않고 또 수술하고 나면은 면역억제제도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주로 췌장 이식이 시행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신장이랑 췌장 이식 동시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흔한 케이스긴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 분들 1형 당뇨에서만 이거는 이제 시행이 되는 수술이고요. 신장 말기 신부전으로 뭐 신장 이식이 예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신장 이식을 이미 받았는데
또 너무 조절이 안 되는 저혈당이 너무 심하게 생기거나 저혈당 무감지증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조절이 너무 어려운 그런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게 이제 췌장이식이고요. 이제 치료 성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많이 좋아지긴 해서 최근에는 이제 이식 생존율, 즉 이식하고 나서 걔네가 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봤을 때 신장 췌장 동시 이식하면은 한 5년째 약한 70%대, 그리고 10년째는 한56% 정도가 생존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췌장 단독으로만 이식한 경우는 조금 더그 생존율이 좀 낮아, 성적이 낮아서 한 5년째는 50%대, 뭐 10년째는 30%대 정도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 이식을 통해서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치율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췌장 이식 중에서도 이제 췌도 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췌장 내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을 이제 췌도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적어요. 췌장 전체에 한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이제 걔네만 따로 환자분께 이제 주입을 해서 걔네가 이제 체내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치료이고, 이거의 장점은 어쨌건 이식을 받는 사람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혈관에다가 간 문맥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걔네가 자리를 잡고 하는 그런 기술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연구 단계이기는 해요. 연구 단계이긴 하고, 여전히 얘도 문제가 췌장을 이제 꺼낼 때는 사람한테서 지금 꺼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주는 사람한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수술을 해서 췌장을 꺼내서 거기서 얻어가지고, 받는 사람은 물론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워낙에 췌도라는 게 췌장 내에서 적다 보니까 한 명한테 딱 얻어가지고 되는 경우가 잘안 돼요. 여러 명에서 얻어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한계가 있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동물에서 얻어가지고 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줄기세포에서도 만든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얘도 꽤 좋아져서, 한 연구에서는 1년째의 이제 생존율이 뭐 80%대, 2년째는 70% 정도 된다고. 이 모든 것들이 췌장 이식은 지금까지는 다 이형 당뇨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긴 하고요.